부추전이랑 김치전. 전? 아, 전 먹고 싶대요. 전 해줄게, 내가. 와, 좋아. 바로 그냥 전을 또. 그냥 뭘 말하든 다 해주네. 잘한 형이야, 뭐. 잘하니까. 자, 부침가루랑 물이랑 1대1로 넣고 달걀 하나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메뉴를 말만 하면 다 뚝딱뚝딱 나와. 그리고 마늘종 전을 할 거기 때문에. 마늘종? 마늘종. 마늘종을 전으로 한다고요? 와, 저걸 전부, 이야, 좋네. 아, 좋네. 대박이다. 부침가루에 마늘을. 부침가루에 마늘 넣습니다. 마늘종 전도 처음 보는데 저기 부침가루에 마늘 넣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나 한 번도 못 봤어. 맛있겠다. 아, 저거 맛있겠다, 진짜. 처음 본다, 저런 거. 어우, 식감 좋겠다, 마늘종. 아, 식감 죽여줍니다. 아, 그래요? 와. 맛있는 냄새 난다. 그니까. 그지? 그거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형? 아, 그럼. 그럼 열심히 할게. 이 냄새가 싹 올라오니까, 전 냄새가 올라오니까. 너무 맛있겠다, 저거, 마늘종. 와. 우와. 나도 해봐야지. 진짜 부추나 뭐 파전보다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식감 좋지. 진짜 맛있어. 양념장. 너희 전 찍어 먹을 소스. 진간장 살짝 넣고. 설탕, 액젓, 진간장, 고춧가루, 통깨. 고급져요, 양념장이. 양념장에, 와, 뭐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실제 전집에서 저렇게 나오죠. 아, 너무 맛있겠다, 저거. 전 완성됐거든. 냄새 좋다. 왔다. 와, 이거 냄새가 와. 맛있어. 와. 이렇게, 그렇지. 형이야. 너무 맛있겠다. 야,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아, 그래요? 와, 뭐야? 이거 뭐, 마늘종이야, 이거? 와. 먹어봐, 어떠냐? 아, 맛있겠다. 배고파. 와, 너무 맛있다. 바삭한 맛, 쫄깃함이. 약간 마늘종이 쫄깃한 것 같아, 나는. 그치. 저렇게 하면 굉장히 쫄깃쫄깃해져요. 마늘종 쫄깃해져요? 네네네. 진짜 맛있다. 아, 이 부침개 소스도 맛있네. 그니까.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전 하나만 넣어주세요. 아, 네. 아, 좋아한다. 뿌듯하겠다. 저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다들. 옛날에 진짜 하숙집 옛날 주말 거실 느낌이에요. 네. 결혼하기 전에 친했으면 나 맨날 갔을 거예요. 아, 먹고 누가 시켜주다는데 바로 또 일합니다. 자세히 까는 재미가 있네. 그럼. 손맛이 약간 있어. 아, 이거 먹이니까 또 잘하네. 아, 능률이 올라가잖아요. 네, 더 열심히 하네요. 갑자기 파이팅 넘치게. 네.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래도 우리 반 했다. 아니, 더 까야 돼, 더 까야 돼. 나머지 반도 화이팅. 그래도 사람 일 시킬 줄 아네. 먹이면서. 네. 그럼. 먹이면서. 그래서 계속 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깠다, 이거.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야, 많이 했네. 됐어, 됐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일단 이거 주고. 이걸로 다슬기 해장국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메인 요리 들어가나 봅니다. 고디탕. 자, 이제 다슬기에다가 아까 뽑아낸 육수. 오, 완전 초록색이다. 근데 막상 먹어보면 진짜 맛있거든요. 진국이네. 저거 진짜 몸에 좋겠다. 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국물이 더 진해지나요? 아, 그럼 당연하지. 야, 그냥 생수에 하는 것보다 고디를 한번 우려낸 물이 훨씬 더 진하지. 오! 오! 우와. 오, 와. 많다. 수백 마리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와, 국물 색깔 죽인다. 자, 이제 간다. 오. 그치, 부추 들어가야지. 와. 야. 다슬기 천국이다, 와. 와, 다슬기 너무 많다, 진짜. 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대박. 야, 이거 봐봐요. 야, 저. 와, 이거 봐봐. 야, 몸에 진짜 좋겠다. 야, 저. 와. 다슬기 반 물반이에요. 자, 소금 크게 두 스푼. 간장 한 3분의 2 스푼. 맛있겠는데? 저 뭐, 딴 걸 할 필요가 없죠. 와, 그냥 너무 맛있어 보인다, 딱. 야, 들깨가루 넣는 거 좋아해, 안 넣는 거 좋아해? 고딧국. 넣어줘. 괜찮아? 아니, 나 안 넣을래. 넣어줘. 아니, 나 안 넣을래. 기호가 좀 갈리길래
그러면 반은 그냥으로 하고 반은 들깨 넣은 걸로 하자. 오케이. 네. 두 가지 버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숙생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아, 그럼요. 예. 그렇죠. 그냥 맑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 반반. 엄청 훌륭한 하숙집이네요. 좋은 하숙집이네. 네, 니네 거는 넣는 걸로 해줄게. 들깨 넣는 거는 다진 마늘도 좀 넣고 된장도 좀 풀어서 좀 해볼게. 오, 된장과 마늘까지 추가. 경상도에서는 들깨가루를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 고소하지. 네네, 고소하게. 어, 여기까지 고소한 냄새가 나요. 자, 이제 다 됐으니까 다슬기 정리하고 밥 먹을 준비하자. 숟가락 놓고 내가 반찬 차릴게. 엄마야, 엄마. 엄마야, 완전 엄마. 세안원 엄마. 밥 먹을 준비하자, 이제. 숟가락 갖다 놔, 숟가락. 전 가져가, 전. 아우, 척척도 하여, 열심히. 와, 이거 입고 있었어. 와, 김치찜 있었지? 와,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맨날 가지. 이거 아침. 야, 만찬이네. 가수집 이거 아침 밥상 너무 푸짐한 거 아니야, 이거? 조식 대박이다. 그러니까.